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복숭아젓 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해서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는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을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숙소에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아, 매월 배당을 주는 다우지수를 조종하는 다이아와 QQQ 나스닥 최고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QQQ를 한 주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로 갈수록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전배, 전환 배치의 줄임말이죠. 인력 재배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지금 5명을 다른 팀으로 보낸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낸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회사 초년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기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만 45세까지를 회사 입장, 사주 입장에서 좀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배 인원도 선호가는 나이 제한이죠. 만 45세까지를 원하네요. 어찌됐든 오늘 구독자 한 분께서 30대 초반에 구독자 한 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미국 주식을 꾸준히 매수를 했으면 지금 제 나이가 47이니까 엄청난 부를 쌓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 45세가 되기 전에 많은 부를 쌓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퇴직 때까지 회사에서 끝까지 남아서 제 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각 1분 전이네요. 오늘은 다이아부터 오늘은 다이아부터 한 줄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이네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지정가를 시장가로 해서 수량을 한 줄로 해서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결 문자가 와야 되는데요.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다우지스 244달러에 지금 체결이 됐고요. QQQ 매수를 한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수 수량을 한 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통보 228.285달러에 매수가 됐습니다. 키움 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도 왔고요. 다이아 구성 종목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애플이 8.9%,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8%, 홈디팟이 6.64%, 비자가 5.4%, 마이크로소프트가 5%, 맥도날드가 5%, 골드만삭스가 5%, 3M 4%, 존슨앤존슨이 4%, 보잉이 다시 들어왔네요. 3.72%. 이렇게 해서 탑10 이 10종목이 56%. 이 다이아를 한 주 사면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홈디팟,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골드만삭스, 3M, 존슨앤존스, 보잉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QQQ를 한번 볼까요? 탑10 종목의 비중이 54.49%.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애플이 11%, 아마존이 10%, 페이스북이 4.58%, 알파벳 ARC 약 8%, 구글이죠. 인텔이 2.79%, 엔비디아가 2.26%, 넷플릭스가 2.01%, 시스코가 1.99%, 약 2%네요. 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물론 뭐 선수들은 1억 천금을 뭐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소시민들, 직장인들은
투자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우량주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매수한 후 보유한다. 다이어트의 성공 방법은 무엇이죠?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죠. 꾸준하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성공하는 모습을 꼭 이 영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